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. 사실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왜? 이렇게 물어봤어요. 왜라고 따지고 판단해 주려고 하면서 사단이 생겼어요. 그일 이후로는 제가 그냥 애가 뭐라 그러면 미러링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. 아유, 아빠 표정 쩔어. 쩐다는 게 좋은 표현도 되고 나쁜 표현도 되나 봐요. 그때 그 맥락은 아빠 표정 쩔어 했을 때는 아빠 표정 그런 표정 짓는 게 좋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그렇게 까칠한 사춘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